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인천과 경남 양산 등의 사전투표소에서 불법 카메라 의심 물체가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전국 사전투표소에 대해서도 긴급 점검을 벌이고 있는데요. 네, 한편 제주도의 한 감귤 가수원에서는 감귤을 쪼아먹은 새 200여 마리가 떼죽음을 당해서 경찰이 조사에 나섰는데 자세한 소식은 손정혜 변호사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참 우려스러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사전투표까지 일주일 정도 남지 않았는데 전국의 사전투표소에서 불법 카메라가 하나도 아니고 여러 개 발견된 상황이라고요. 네, 일단 인천과 양산에서 먼저 발견이 됐었습니다. 네. 현재까지 인천에서 한 5곳, 양산에서 한 6곳이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지금 발견되는 횟수가 늘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사전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일단 불법적으로 관리자의 승인을 받지 않은 카메라가 설치된 것을 환경미화원이 왜 며칠 전부터 안 보이던 카메라가 있을까라고 의구심을 가지다가 최초 발견해서 센터에 알렸고 이 센터에서 이제 경찰에 신고해서 관련된 정황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투표소 내부를 촬영할 수 있도록 카메라를 저렇게 설치를 해서 안쪽에 이제 불법적으로 녹화하는 장치를 설치했다라는 것이고요. 네. 일단은 경찰에서 수사 끝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40대 유튜버를 체포를 했습니다. 이 유튜버가 처음 뭐 예전에 했던 주장을 이제 비추어 보면은 네. 과거에 이제 선거가 불법 선거다, 뭐 선거가 조작됐다, 특히 사전 투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위법 행위가 존재한다라는 주장을 일방적으로 했던 유튜버라고 알려지고 있고요. 네. 공범 한 명도 같이 이런 불법 카메라를 설치하는데 동원된 것으로 보여서 추가 공범이 있는지 지금 전국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이 불법 카메라를 이 사람 혼자 한 것인지 또 다른 주체가 있는지가 네. 경찰 수사 대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수사를 하는 상황인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천뿐만 아니라 경남 양산에서도 두 곳 더 발견이 됐고 일산에서도 추가로 지금 발견된 상황이거든요. 일산에서도 발견된 상황인데 인천에서 어쨌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불법 카메라를 설치 혐의를 받은 유튜버가 붙잡힌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왜 이렇게 했습니까? 일단 체포된 유튜버 주장은요. 사전 투표율을 이제 조작할까 봐 이것을 감시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 카메라를 설치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참으로 좀 그 우리 사회가 선거 과정에서의 어떤 선거관리위원회라든가 기타의 공공기관, 국가기관을 믿지 못하고 직접 내 눈으로 확인하겠다라는 이제 잘못된 생각과 왜곡된 생각을 이렇게 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보이는데 네. 대선이든 총선이든 여러 차례 이제 수사나 뭐 예를 들면 재판부에 불법 선거가 있었다, 이런 조작이 있었다라는 주장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수사 과정이나 재판 과정에서 이런 투표율을 조작한다거나 예를 들면 사전 투표 용지를 위조해서 뭐 조작을 한다던가 이런 주장이 있었지만 불법성이 전혀 확인되지 않았는데 또다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법 행위가 있다라는 일방적인 생각으로 또 다른 범죄를 야기한 사건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제가 앞서서 이제 일산 사전투표소에서 발견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울산이라는 점 정정해서 다시 보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유튜버가 경남 양산에 설치된 카메라도 인천에서 검거된 이 40대 유튜버 소행인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밝혀졌는데 이 내용도 좀 짚어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양산, 인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 각지의 주요 어떻게 보면 사전투표소 이것을 설치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있고 네. 특히 주요 지역,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좀 관심이 집중되는 사전투표소를 물색을 해서 여기에 접근해서 이제 설치한 것으로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국적으로 검사를 하다 보면 이제 어디까지 설치했는지 이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이는데 문제는 이런 투표소는 비밀 투표가 원칙이잖아요. 네. 그런데 누군가가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서 허락 없이 투표하는 사람들이 관찰하고 이것을 임의로 공개할 수 있다. 이러면 선거사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굉장히 대책을 마련하는데 지금 빨리 점검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일단 경찰에서는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전국 사전투표소 곳곳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뭐 생각해보면은 이게 비밀투표잖아요. 근데 투표소 관리가 이렇게 허술해도 되나?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일단은 이게 투표소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뭐 그 주민센터라든가 그 네. 지역이 좀 큰 건물, 학교, 공공기관 이런 것들을 일시적으로 투표소로 활용하다 보니까 여기에 상시적으로 어떻게 보면 보안 인력을 배치한다던가 CCTV를 24시간 돌린다거나 하지 않는 사각지대가 존재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틈을 보고 이제 허술한 부분에 가서 몰래 설치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차제에 사전 투표소나 일반 투표소 같은 경우도 철저하게 좀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을 지적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렇게 불법적으로 녹화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네. 이 공공기관이든 주민센터든 사전투표소를 관리하는 관리 주체의 승인 없이 침입을 한 것이기 때문에 건조물 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공직선거법상 선거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또 처벌할 수 있는데 네. 이런 어떤 위계나 이런 어떻게 보면 그 조작된 어떤 카메라 이런 것들로 선거 사무를 방해하는 것도 중대한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네, 처벌 수위는 좀 어떻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죠? 사실 사전투표소에 이렇게 불법 카메라를 설치 했던 것이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최초일이 아닐까라는 네. 생각도 들고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사회적으로는 불신을 야기하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불필요한 소모전을 야기할 수 있는 굉장히 재질이 좋지 않은 행동이라고 보여서요. 네. 일단 건조물 침입죄나 이 통신비밀보호법 그 법정형을 말씀드리면 통신비밀보호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이고요. 네. 벌금형이 없습니다. 주거침입 같은 건조물 침입죄도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범위까지 방대하게 범죄를 저질렀는지는 현재 확인할 수 없지만 그 범죄의 동기도 타당해 보이지 않고 공익적인 목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사회를 분열시킬 수 있는 일방적인 범죄의 동기를 가진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엄중하게 다스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실형도 선고될 것이 좀 예상되는 상황이 네. 이런 범죄가 또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굉장히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청와대에서도 뭐 전국 사전투표소를 긴급 점검하고 있고 추가로 설치된 게 있을지 다른 공범이 있을지를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좀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어떤 대비책이 나왔습니까? 일단 지자체 소유 건물은 행안부가 점검을 실시한다라는 것이고요. 선관위에서는 학교나 공공기관을 이제 긴급 점검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 사람들 행동 때문에 수많은 인력이 지금 또 낭비되고 여기 또 점검하는데 시간을 많이 써야 된다는 점도 지적해 드릴 수 있는데요. 실제로 사실은 이렇게 사전 투표소라는 건물은 다른 행정적인 목적으로 일반적으로 공개된 장소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이런 불법 카메라 설치에 굉장히 취약한 면이 있거든요. 네. 앞으로는 이렇게 중요한 투표라든가 이런 업무 앞두고는 이렇게 불법 CCTV라든가 카메라가 있는지 상시적으로 접근하고 수시로 접근하는 행정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특히 이런 방식으로 선거의 공정성이나 선거의 어떤 투명성, 비밀성 이런 것들을 훼손하는 행위 자체를 엄격하게 처벌하는 규정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선거가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사전투표까지 만전의 대비책을 좀 가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사건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주도에서는 과수원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감귤을 쪼아먹은 새 수백 마리가 떼죽음을 당했다면서요? 굉장히 잔인한 사건입니다. 네. 사실은 새 200마리가 집단으로 폐사를 해서 뭐 직박구리라든가 동박새 등이 이제 죽어 있는 것을 보고 이제 신고가 들어오는 사건이고 조류보호협회에 신고된 것을 이제 경찰이 수사한 사안인데요. 한 감귤 가수원의 감귤을 먹고 이렇게 죽은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어서 이 감귤의 이 가수원 주인 이 사람이 이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일단 이야기들은 이런 겁니다. 이 가수원 주인은 이 감귤을 새가 이제 쪼아 먹으니까 내가 이제 재배를 한 감귤이 훼손이 되니 이제 화가 나서 안가품에 이 감귤에 살충제 성분을 이제 주입을 해서 이렇게 죽음에 이르게 했다. 네. 이렇게 진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어쨌든 뭐 수사에 착수한 경찰이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로 과수원 주인을 용의자로 이제 잡았는데 뭐 어떤 진술을 했습니까?
일단은 현장 조사까지 이루어져서요. 농약 중독으로 이제 새들이 죽은 것으로 이제 어느 정도는 확인되고 있는데요. 정밀 검사를 이제 거쳐야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다만 이 가수원 주인은 실제로 이렇게 살충제를 주입한다고 해서 새들이 집단으로 폐사할 것까지는 예상하지 못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귤을 쪼아 먹어서 화났다 이런 범행 동기는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범행 동기는 진술하지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 생물이 죽을 것을 예견하지 못했다는 것은 좀 일반적이지 않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살충제 성분을 얼마나 많은 귤에 주입을 해서 이거를 넣는지 그리고 일부 새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또 추가 주입을 했는지 철저하게 좀 조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사건이 굉장히 좀 심각한 게 만약에 새들이 안 먹고 지나가던 사람이나 직원들이 먹었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너무 안일하게 자신의 그 어떻게 보면 순간의 어떤 흥분된 화가 난 감정으로 이렇게 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런 새들 같은 경우는 주인은 없지만 야생생물보호법에 의해서 이제 보호되는 새들이거든요. 네. 만약에 멸종 위기 중에 와가지고 이 귤을 먹고 죽었다, 그럼 더 재질은 나빠질 수 있습니다. 본인은 화가 나서 그랬다고 하지만 우리 사회에는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일반적인 행동으로는 보이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감귤이 만약에 유통이 됐다면 더 끔찍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이 조류 샘플과 감귤을 수거해서 성분 분석을 의뢰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사람이 먹었을 가능성, 그리고 혹시 본인이 모르게 시장에 유통돼서 모르고 먹는 사람들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범죄 혐의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어서 어떤 특정한 그 가수원의 수많은 감귤 나무 중에 어떻게 분류해서 특정해서 이거를 주입을 했는지 또는 시중 유통 가능성이 없는지 사람이 다칠 가능성은 없었는지 철저하게 조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가수원 근처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고양이나 족제비가 이 죽은 새들을 먹은 흔적이 발견이 돼서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이게 다른 동물의 2차 피해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 섞인 목소리로 나오고 있는데 이 가수원 주인 처벌 수위는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야생생물 보호법에 따르면 이렇게 이제 야생생물을 학대하는 경우에 네.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고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고요. 만약에 이것을 먹고 동물들, 고양이나 족제비 등이 실제로 죽음에 이르거나 굉장히 치명적인 어떤 상해에 이르게 됐다라고 한다면 동물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추가적인 범죄가 있는지를 이제 조사한다라는 것이고요. 야생생물 죽이기 위해서 농약 살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 가수원도 그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요. 관련 행정 절차라든가 이 농약 살포나 이런 과정에서의 어떤 위반 사항이 있는지를 이제 철저히 확인하겠다는 것이 지금 서귀포시와 그리고 경찰 입장입니다. 예, 마지막 사건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때 이제 청담동 주식 부자로 불렸는데 코인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이희진 씨에 관한 소식이고요. 어쨌든 지금 뭐 동생도 900억 원에 달하는 코인 사기 혐의로 구속이 된 상태였는데 둘 다 보석 석방이 됐다면서요? 네, 일단 사기, 업무 방해죄, 뭐 시세 조정 이런 혐의를 받고 있었고 지난해 9월에 이제 구속이 됐으니까 네. 한 7개월 가량 구속 수감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제 보석 청구를 했던 것으로 보이고 재판부에서 좀 고민이 있겠지만 여러 가지 이제 뭐 서약서를 제출하고 주거를 제한하고 참고인이나 증인들과 접촉을 하지 않겠다. 그리고 전자장치를 부착을 하겠다. 여러 가지 이제 조건을 받아들여서 이제 보석 석방 결정을 내려 주신 것이고요. 뭐 형사소송법에서는 뭐 96조에서 원칙적으로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나 또 반성하는 태도, 도망갈 염려가 없거나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보석 석방을 해주기도 합니다. 네. 다만 이제 이렇게 수많은 피해자들을 야기했고 피해액이 엄청난 사건에서 이렇게 불구속 된 상태로 재판받는 것이 이제 피해자들의 어떤 피해 회복이나 이런 거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면 굉장히 긍정적이겠지만 아닌 경우에는 재지은 범죄자가 피해도 회복하지 않고 불구속 상태로 수사받는다 이런 좀 아쉬운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이렇게 이제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한 그 경제사범 같은 경우에는 제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피해 회복을 하겠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라도 피해 변제하는 범위가 늘어나는
갈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6개월 만에 그러니까 구속 6개월 만에 보석 석박을 했는데 눈에 띄는 게 위치 추적기를 부착한 점이거든요. 재판부에서는 왜 붙였습니까? 일단 주거 제한 그 조건을 걸었기 때문에 실제 이 조건을 위반하는지 지키는지를 이제 관찰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위치 추적 장치를 부착을 한 것이고요. 특히 위치 추적 장치를 부착하는 보석 조건이 그 걸리는 경우에는 이제 도망갈 가능성 혹시 워낙 피해금이 크고 실형이 나올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도망갈 염려 때문에 부착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일단 법원에선 주거 제한 조치도 했지만 보증금 2억 원도 납부하는 조치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이 보석 조건을 위반하고 도망가거나 또는 이렇게 주거 제한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또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라든가 보석 취소가 되는 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이 보석 조건을 이행하지만 과거에 또 이것을 보석 석방했는데 회의로 도주한 사례도 있었거든요. 네. 잘 보호관찰해서 위치 추적이나 이런 것들을 관리 감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